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과 물가입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이죠. 최근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좀 고용 과열이 좀 낮아지고 있다, 식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물가 지표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만 둔화 시그널을 준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좀 더 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침 이번 주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각각 현지 시간 기준 14일, 15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FOMC를 앞두고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도 5월 31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물가지수로 묶이기는 하는데 이 가운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준이 더 중요시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사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표가 주는 시그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가지표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란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PPI라고도 하죠.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부르는 건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 원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도매 물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정말 소비할 때의 그 물가를 보여주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PI와 CPI의 차이는 좀 극명합니다. 쉽게 나타낼 수가 있죠. PPI, 도매 물가가 먼저 오르고 나면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PPI가 CPI의 선행지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매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개인이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합친 금액 변동을 종합한 지수. 여기도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여기도 개인이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모든 금액.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과연 이 CPI와 PC 가격 지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이 CPI가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뉴스 헤드라인에서 더 많이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준이 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이 PC 가격 지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이 두 지표 간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가격지수의 상승률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의 가격지수 상승률 각각 파랑, 빨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큰 그림, 장기적으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분 보면 CPI가 확실히 더 높을 때가 많고 또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CPI가 변동폭이 PC 가격지수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나오는 차이일까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두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노동통계국이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요. PC 가격지수는 경제분석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대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자, 노동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포함이 되지만 비영리 단체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합니다. 반면에 이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지출의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 소비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깻잎과 상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둘 다 먹지만 만약에 상추값이 너무 올랐다 하면 대체 효과로 깻잎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행태의 변화, 대체 효과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PC 가격 지수는 깻잎을 더 많이 소비하는 만큼 깻잎의 물가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체 효과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체 효과 반영이 가능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PC 가격 지수는 반영 품목의 수정 주기를 분기마다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이 물가 지표를 계산하는 품목들을 빠르게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반영 품목 수정 주기를 2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겠죠. 또 PC CPI는 간접 지출을 포함하지 않지만 PC는 간접 지출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간접 지출이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의료비, 건보료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그런 금액까지도 PC는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은 품목, 대체 효과까지 반영하고 이런 간접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PC 가격 지수가 현실 물가를 더 잘 반영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항목별 구성 비중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항목별 구성 비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료품, 주거, 헬스케어가 각각의 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비슷합니다. CPI에서도 PC에서도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CPI가 조금 더 비중이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주거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아무리 식료품, 헬스케어, 나머지 항목군에서 물가가 하락세, 둔화세를 보이더라도 이 주거비가 하락하지 않으면 CPI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P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CPI보다는 그래도 균일하게 퍼져 있는 만큼 비교적 왜곡이 덜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C가 더욱더 현실 물가를 잘 반영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CPI 우리는 왜 도대체 헤드라인 뉴스에서 더 많이 보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PC보다 2주가량 먼저 발표가 됩니다. PC가 5월 말에나 발표가 되면 이제 CPI, PPI는 저희가 곧 만나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PC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초석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합니다. 또한 이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 노조가 이 CPI를 바탕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또 사회보장 혜택도 이 CPI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임금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PC보다 CPI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CPI가 더 익숙한데요. 연준은 물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물가를 더 잘 반영하는 PCE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CPI, PCE 가운데서도 근원과 헤드라인 지표가 갈리는데요. 근원이란 무엇인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은 코어, 즉 핵심만 출연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를 근원 CPI 또는 근원 PCE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선처럼 조금 더 변동성이 낮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호하는 것을 굳이 꼽자면 근원 PCE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월 CPI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트가 집계한 전망치인데요. 이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6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집계로는 1년 전 대비 CPI 상승률이 3.4% 조금 더 낮게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CPI 어떻게 나올까요?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